광주시가 공을 들였던 중국 자동차 회사 조이롱 코리아와 한 발 더 나아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에서 생산되는 차의 판매처까지 찾아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3월에 이어 중국 자동차 업체 조이롱 측과 추가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이 함께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1톤짜리 택배 화물차 16,000대가량을 조이롱 코리아가 광주에서 생산할 전기 화물차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조이롱의 자동차 부품 조달과 완성차 판매까지도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검증한 바로는 지금 강소송 양주에서 벌써 생산을 시작해가지고 한 경험이 있고 그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전기 차 트럭에 대한 검증이 다 돼 있는 거로 저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광주시의 행정적 지원에다 CJ라는 판매처까지 확보한 조이롱은 전기차를 광주에서 생산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조이롱 코리아 대표이사는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기 승용차에만 주는 보조금이 전기 화물차에도 필요하다며 전기차 제조와 생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 산하기관들, 많은 산하기관과 정부 지원 하에 이런 그 보급 차량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광주시는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입니다. 시장이 제가 책임을 지고 함께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조이롱사는 광주 빅그린 산단에서 2019년 양산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시가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인도 마힌드라 자동차나 미국 테슬라 자동차가 투자 유치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조이롱사의 행보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